Kwon Anna TV. Hello, everybody. This is Kwon Joo-hyun. Kwon Anna TV의 Kwon Anna입니다. 귓가가 간질간질해지는 영국 발음 갖고 싶으시죠? 권지연의 진짜 영국 영어와 함께라면 영국 영어 완전 정복.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진짜 영국식 발음을 만나보세요. 영어는 사실 암기암기예요. 암기하고 암기한 걸 써먹고 써먹은 걸 또 암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몸의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암기. 그러다 안 되면 보기. Anyhow, 오늘 좋은 문장들, 저절로 외워지는 문장들 10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1. It's worth a try. It's worth a try. 시도해볼 만한데. It's worth a try. 시도해볼 만한데. It's worth a try. 시도해볼 만해요. 월요일만 되면 도지는 월요병 때문에 회사 동료에게 조퇴하고 싶다고 징징대는 상황입니다. 사랑해.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Can I take a day off? Ask your boss. It's worth a try. A가 뭐라고 했어요?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Feel under the weather. 굉장히 몸이 지부둥하고 지금 몸이 조금은 무지직해. 그러니까 Can I take a day off? 나 day off. 나 하루 쉬어도 돼. Can I take a day off? Day off. 쉬고 싶다는 거야. 그치? 나도 쉬고 싶어. 니도 쉬고 싶니? 그 친구가 지금 뭐라고 하니? Ask your boss.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상사한테 가서 물어봐 이 새끼야 어머 라고 하죠. Ask your boss. 네 보스한테 가서 당장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t's worth a try. 상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worth a try. 시도해볼 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친구에게 눈치 없이 바른 생활을 조언하는 상황입니다. Listen carefully. Today was a long day, so I really want to sleep in. But it's worth getting up early. A, B 둘 다 지금 앞면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앞면이 약간 부정확해. A가 뭐라고 했어요? Today was a long day. Long day. 하루가 길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얘기할 때 Today was a long day 라고 이야기합니다. So I really want to sleep in. 그래서 나 정말 늦잠 자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Sleep in. Sleep in 이러면 자의로 늦잠을 자는 거야. 하지만 oversleep, oversleep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수로 늦잠을 자는 거야. So I really want to sleep in. 나 정말로 하루를 길게 보냈기 때문에 늦잠 자고 싶어 진짜. 그게 비가 But it's worth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시도해볼 만한데 라고 진지충 모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Second expression. It runs in the family. 집안 내력이야. It runs in the family. 집안 내력이야. It runs in the family. 집안 내력이지? 시험 준비하느라 감정이 메말라버린 자녀들에게 아빠가 놀랄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까요? I have a big news. Your mother is expecting twins. It runs in our family. That means we need to buy more nappies. 지금 동생이 나오든 말든 새쌍둥이 나오든 관심조차 없어 없어. 그런데 아빠가 A가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a big news. 나 정말 큰 소식 하나 있어. Your mother is expecting twins. 네 애미가 twins. Expecting. Expecting means 임신한 거야. 그쵸? 애를 할 거래.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무관심하게 It runs in our family. 우리 집에서 내려오는 그 집안 내력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아, 네, 나도 지금 쌍둥이고 아빠도 쌍둥이고 모든 사람이 쌍둥 싹둑. 그러니까 관심 조차 없으니까. That means 현실적으로 That means we need to buy more nappies. 우리 더 많은 기저귀를 사야 돼 라고 얘기해. 영국에선 기저귀를 nappy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diaper라고 합니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내에게 초록색 모기향을 생일 선물로 받고 따지는 상황입니다. 생일 선물로 초록색 그 동글동글한 그 모기향을 선물 받은 거예요. 대화 들어보시죠. What? Runs in your family. A good sense of humor runs in the family. 여자가 방금 변성기가 왔기 때문에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간 거예요. 자, A가 물었죠. What runs in your family? 도대체 네 집안에서는 무엇이 내력인 거야?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무슨 상황이니? 그러니까 변성기가 온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A good sense of humor runs in the family. 뛰어난 유머 감각이 우리 집안 내력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사실 장난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대화 한 칸이 더 있다면 남자가 이러겠죠. 그게 웃기니? Number three. I ache all over. 몸살 났어? I ache all over. 몸살 났지? I ache all over. 몸살 났어요? 소개팅에서 급동을 참고 있는 상대방에게 눈치 없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사실 급동 매려울 때 나오는 땀은 식은땀과 구성 성분이 다릅니다. You are looking pale. What happened? Don't worry. Sometimes I ache all over. A 소개팅녀가 뭐라 그랬죠? You're looking pale. 얼굴이 창백해. 그쵸? 급동이 마려우면 첫 번째 보이는 증상이 바로 창백한 얼굴이에요. What happened?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어요? 나비가 왔어, 나비. 나비야. 처음에 만났는데 급동 마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급동남이 뭐라고 했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남자다운 면을 보여주는 거야. Don't worry at all. See, sometimes, 종종 I ache all over. 나 종종 몸살이 나요 라는 샵소리를 지금 대답했어요. Sometimes I ache all over. 이런 말 하면서 과략근에 지금 약간 힘을 주는 상태예요. 몸살이 나서 독감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무성의한 대답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I ache all over. What is good to eat when you have the flu? When I'm sick, I eat sweets. 지금 친구가 아픈데 실실 쪼개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랬어? I ache all over. 나 몸살 걸려서 나 지금 온몸이 지금 너무 아파서 부서질 것 같아. What is good to eat? 무엇을 먹는 게 좋으니? When you have the flu. 너 감기 걸렸을 때 What is good to eat? 무엇 먹는 것이 좋으니? 좋으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When I'm sick. 나 아플 때 I eat sweets. 난 사탕을 먹어라고 얘기해. I eat sweets. 영국에서는 사탕 부스레기들을 sweets라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candy라고 하죠. 네 번째 표현. Don't assume too much. 넘겨짚지 마. Don't assume too much. 넘겨짚지 말라고. Don't assume too much. 넘겨짚지 마세요. 여기서 assume, 영국 사람들은 추정하다 assume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assume이라고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운 친구에게 진실을 조언해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라. She's friendly to everyone she meets. Don't assume too much. She's a goody two shoes. She's friendly to everyone she meets.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에게 친절해. 어장관리하는 거죠. Anyhow, 그러니까 비가 뭐라고 하네. Don't assume too much. 너 진짜 넘겨짓지 마. 너 그렇게 넘겨짓다가는 진짜 못해 처먹었어. She's a goody two shoes. 그녀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착한 척하는 사람을 a goody two shoes라고 합니다. 약속 시간에 3시간이나 늦은 남자친구와 일단 식사를 하고 보는 상황이에요. 우리 동물들 잘 들어보시라.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Please don't assume too much. Sorry doesn't cut it. 여자가 배고파서 일단 남자친구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3시간 늦은 남자친구에게 따지기 전에 상황이에요. 남자친구는 지금 눈치 없게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 Thank you very much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지만 용서해 준 게 아니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네. Please 제발 Don't assume too much. 제발 네 지금 넘겨주지만 네 그게 제일 고질병이야. Don't assume too much. Sorry doesn't cut it.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Sorry doesn't cut it. Sorry is not enough. 사과로 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거죠. 지금 늦었으니까. 다섯 번째 표현. Stop faffing around. 시간 낭비 좀 그만해. Stop faffing around. 시간 낭비 좀 그만해. 어떤 새끼 담배 피고 Stop faffing around. 시간 낭비 좀 그만해.
집에서 하루를 푹 쉬겠다고 말했다가 철학자 친구에게 한마디 들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철학자 같은 소리 하는 친구 꼭 있죠? I decided to spend a whole day doing nothing at home. Stop faffing around.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A가 신나하면서 I decided to spend a whole day 하루 종일 이렇게 하기로 했어 doing nothing at home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난 decided 결심을 때 굳이 그걸 결심을 한 거지 그 친구가 stop faffing around 현자 타임 아 정말 네 시간 낭비 좀 그만하렴 진짜 네 그딴 식으로 살다가는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spend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거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라는 거지 밤새워 일하는데도 성과가 없자 상사가 노는 것으로 오해하는 상황입니다 stop faffing around and start doing something productive don't talk to me like that I'm doing my utmost 상사가 stop faffing around 너 지금 농땡이 피우지 마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너 지금 일 안 하고 stop faffing around 계속해서 커피 죽내고 있니 and start doing something productive 생산적인 일을 조금 시작해봐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don't talk to me like that 내 상사야 don't talk to me like that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렴 이 팀장 새끼야 그러면서 I'm doing my utmost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따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doing my utmost. 이런 거 사회에서 안 통해. 그렇죠? 사회에서는 바로 결과. 결과예요.